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코인 사건이 이제 입법 로비로 이렇게 비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남국 씨가 한 130만 개 이상을 갖고 있었던 그 코인 위믹스를 만든 발행사 위메이드는 또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자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위정현 교수를 또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 좀 다물어 뭐 이런 거죠. 그 위정현 교수는 뭐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인이고 위메드란 회사는 아주 큰 그런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예, 그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참 내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참 무진장 우스운 사회가 됐는데 어쨌든 위정현 교수와 함께 힘을 많이 우리가 좀 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학회 회장이 아니 김남국의 코인 그 뭐 딴 거 있습니까? 그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죠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위정현 중앙대학 교수도 상당히 깡 있는 분 같습니다. 내가 왜 입 다무냐? 너희들이 돈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를 그렇게 금박하는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뉴데일리 저 신문에서 상시하게 다룬대요. 위정현 게임학회장 김남국 코인은 그냥 도박이고 사기입니다. P2E 돈 버는 게임을 옹호하는 이재명 씨에게 게임특보단장으로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021년 22년 이재명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활동했던 위정현 교수는 당시 특보단 내에서 P2E 게임을 수용했다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행성이 강한 바다 이야기의 재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돈 버는 게임 P2E를 옹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김남국이 설득을 했을 것 같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죽이 맞았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에서 P2E 활성화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방송에서 전해진 부분도 있지만 위정현 교수의 좀 진일보한 그런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한번 발췌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남국 코인 뭐 별 거 없습니다. 그 도박이고 사기입니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완전 도박판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권력하고 줄을 댄 사람들이 서민들을 갈취, 약탈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P2E를 여러분들 제도화 해가지고 수많은 여러분들 학생부터 일반인들이 제2의 바다 이야기로 갈취를 당했겠죠. 그게 불쌍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위정현 학회장은 영화 타짜하고 똑같습니다. 원하는 순간 좋은 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편은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타짜들의 세계가 바로 현재 코인 시장이고 그 코인 시장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시장이 돈 버는 게임인 P2E 세계입니다. 이미 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사전에 상당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떼부자가 되지만 그 떼부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후발자인 서민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처음에 짜고 코인을 발행해서 저렴한 가격에 산 뒤에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면 팔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도박판과 다름없습니다. 거짓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가 130개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합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띄우고 왕창 판 다음에 수백억 챙겨 튀고 그 다음에 뒤에 이름들 상투를 잡은 서민들은 예 완전히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라고 이 위정현 게임업계를 어느 누구가 잘 아는 게임학계 회장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응? 참여자들 주요한 플레이들에게는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면서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도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김남국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 김남국이 뭐 그냥 했겠습니까? 100만 개 이상이 뭐 어디 생겼겠습니까? 예. 입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관련 업계나 업체들한테 엄청 불편해가지고 지금 고소상태지 않습니까? 당시에 1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게임특보단에서 돈 버는 게임 P2E 게임을 전면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입장을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P2E 금지는 쇠국정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손을 쓴 거냐? 김남국이 손을 썼다는 거죠. 특히 위정현 학회장은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살펴본 결과 김남국에게 놀아놨다는 평가를 내렸다. 돈 버는 게임인 P2E 게임을 운영하는 위메이더가 발행한 코인 위믹서, 그 위믹서를 최대한 60억이나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남국이라는 점에서 김남국이 업계의 로비 대상이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정현 교수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위정현 교수가 그래도 의협심이 있는 거죠. 정의감 있고 그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에서 자기 직업 세계에서 뭔가 윤리의식이 있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돼서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응? 위정현 학회장은 P2E 업계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대선이 끝나자 여야는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게임법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더라. P2E 업계의 국회 로비 소문은 게임업계와 학계에서 파다했는데 계속 궁금하게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소문은 이번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좌관이나 친인척들이 수상하다. 예전처럼 사과박스를 건네주는 로비가 아니라 UBS만 건네주면 끝난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원들이 코인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김남국을 포함해서 여타 의원들 그리고 특히 보좌관들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위정현 교수가 강력하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행해져야 된다. 위정현 학회장은 바다 이야기와 상품권, 현금 구조는 돈 버는 게임 P2E와 위믹스 현금이란 구조와 똑같습니다. 돈을 벌기에 청소년들 사이에 빵 셔틀이나 우유 셔틀에 이어 게임 셔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행성 조장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민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약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과거 바다 이야기가 성인들을 도박에 빠뜨렸던 P2E 게임은 청소년들까지 도박의 세계로 끌어들일 겁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소비자를 중독시켜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아몬드 컴퍼니 CEO인 정주영 씨가 글을 올렸네요. 그 글을 여러분들 사업가, 업자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사업할 때 경계해야 될 미덕은 본질적인 가치 정진과 무관한 방법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을 자극해서 푼돈을 긁어모으는 일이다. 서민들을 갈취하는 거죠. 내가 2017년에 생각한 P2E 돈 버는 게임은
소비자가 드리는 시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드린 시간과 실력에 비례한 자본주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공정한 보상이었다. 물론 그것조차 변호사 검토 몇 번 거치고 나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만 구현은 다 해두었다. 물론 실제 빵 터지는 사업은 그런 개념의 착한 P2E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고 확률과 뽑기로 가는 자극적인 돈 버는 게임이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사업 아이템으로 할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었다. 무모했던 P2E 입법을 이용하려는 자의 반대편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막아준 어른이 있어 다행이다. 판을 벌린 위너는 수조원 부자가 되고 위험을 알면서도 뛰어들어 그중 타이밍을 못 맞춘 루즈는 빚을 지고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배틀필드 같은 세상을 반대한다. 지식과 과학은 그런 데 사용돼서 안 된다. 허용한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나라가 빚이 많으니 도박 사업을 했으라도 외화를 벌어오면 좋으니 외국인 대상으로 하세요라고 하든가 중국이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더구만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회장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위메대사회가 위정인 학회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 로비 의혹 제기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사태를 보면 김남국이 어떻게 100만 개 이상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갖게 됐냐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입법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거를 제기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고소하고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뭐 좀 제대로 봅시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입니다.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건이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그 책도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